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밝혔습니다. 특히 합의가 결렬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현실성 없는 생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계속 헛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가 파악한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간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를 담은 문건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를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해제만을 고집해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내놓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빅딜을 원했던 미국과 달리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고수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측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정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절하는 것을 맞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는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첫 번째 단계로 해석하는 건 조현병 환자 같다는 겁니다. 한국 청와대는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면서 특히 정부 간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외교 원칙을 위반해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볼튼 전 보좌관 본인이 조현병 환자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지도력을 비난한 존 볼튼 전 보좌관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 글을 통해 자신은 미치광이로 여겨지고 호감이 없어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없었던 존 볼튼에게 기회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항상 다른 관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볼튼 전 보좌관을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회고록 내용을 법원이 기밀 정보라고 판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강력한 미한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회 민주당 아미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가 22일 공동 발의한 결의문에는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특히 한국전쟁과 이후 분쟁에서 미한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양국 모든 이들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유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호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미한 동맹과 우정은 70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열망은 동북아시아 번영을 위한 중요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미한 워킹그룹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베라 위원장은 19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은 동일한 선상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다를 경우 대북 협상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미한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항상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대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과 경과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8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3차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지난 2003년 이후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입니다. There is no tangible proof that the realities for North Koreans on the ground have improved. The text this year also features an encouragement to the UN system to continue addressing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which for two consecutive years discontinued its debate on the topic.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하면서 반인권 범죄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또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제 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 정보를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며 납북자 관련 모든 사안, 특히 일본과 한국 납북자들의 즉각 송환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a product of anti-DPRK manoeuvres to strangle its social system by sinister hostile forces, Western countries deliberately turn a blind eye to heinous human rights abuses, in particular, recent tragic deaths of African descendants in the United States. 이런 가운데 6.25 발발 70주년에 앞서 한국전쟁 중 북한에 끌려간 손동식 씨와 이재암, 한만택, 황금만 씨 등 4명의 가족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처형문제특별보고관과 노예문제특별보고관, 고문문제특별보고관, 그리고 강제실종실무그룹 등의 증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상대국 포로를 풀어주고 민간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수만 명의 한국군 포로와 시민 납북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포로 후손들의 진정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유엔에 북한이 한국군 포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한국에 즉각 송환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민간단체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오는 25일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리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한국전 당시 북한 정권에 납치된 피해자 10만여 명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미국의 원비어식 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북한 자산 압류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에서도 제1 한인 북송 피해자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에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지도층의 역사의식 부재와 잘못된 역사교육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주로 한국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한국서울대 명예교수는 22일 이 간담회에서 6.25전쟁을 자유와 인권수호를 위한 호국전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전쟁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을 제의한 과정과 스탈린이 중국 마오쩌둥에게 보낸 비밀 전문, 또 휴전을 위한 비밀 회담록 등 역사적 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6.25 전쟁에 대해 균형적으로 탐구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한국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의 경제부국으로 성장시킨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서 향후 한미동맹을 단순한 친선교류가 아니라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인식할 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